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또한 그 안에 가득하신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대상을 얻기 원하셨지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까닭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시겠지만 얼마나 진하고 진실하게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증표는 우리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마음에서부터 결코 범죄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영의 사람들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녀들을 원하시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무수한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은 믿음의 분량 13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4단계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는 자녀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나타내시는 증거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를 지나 마음의 죄성까지도 벗어버림으로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단계이지요. 그러면 4단계의 믿음에 이르면 1, 2, 3단계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애매한 말을 지어내어 여러분을 모함한다고 합시다. 해본 적도 없는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에 대해 나쁜 소문을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믿음이 적은 1단계나 2단계 초입이라면 분이 나서 참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상대방을 찾아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지요. 감정 가운데 변론하며 따지다 보면 그랬다 안 그랬다 하며 언성도 높아지고 악이 더 많은 경우에는 험한 말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2단계 중반만 되어도 악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혈기나 악을 크게 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3단계는 어떠할까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3단계이지만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기 전이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이 요동하기는 합니다. 이게 반석에 서기 전까지요. 마음이 울컥하고 심히 불편한 상태가 되지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자, 기뻐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며 참기는 하지만 깊은 속 중심에서부터 온전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단계에 들어서면 다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마음에 요동이 전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원수라도 축복을 빌어줄 수 있고 상대가 범죄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고 마음의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분량이 다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지요.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하여 급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주었다면 1단계나 2단계 믿음에서는 그 돈을 자신이 그냥 가질 수도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두 마음, 곧 선한 것을 쫓으려는 영의 마음과 자기 욕심을 쫓으려는 육신의 소욕이 싸우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돈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면서 육신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자신이 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단계에 이르면 이 돈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고 비진리의 생각이 잠시 틈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선한 양심을 쫓아 주인을 찾아주게 되지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이제 주차장 어디를 갔는데 차를 대려다가 그만 실수로 다른 차에 뭐 기스를 냈습니다. 아주 고급 차라고 해봐요. 기스를 냈어요. 그럼 이걸 변상하려면 고급 차니까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스를 냈는데 자 여러분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있다고 한다면은 야 둘러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럼 슬쩍 그 차를 빼서 다른 데다 댄다든가 그냥 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죠. 즉 믿음의 1단계, 2단계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안 그러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있다면 결코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차에다가 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것이라 이 말. 그 내가 실수하여 이 차에 기스를 냈으니 연락 주시면 변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남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3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내가 믿음의 2단계 있는지 3단계 있는지 분명하게 다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4단계에 이르면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아무리 물질이 필요하다 해도 남의 것을 가지려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 추워도 고민할 것이 없지요. 이 돈을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것이 염려되어 한시라도 빨리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뿐입니다. 그걸 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어떤 참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이것이 믿음의 4단계 이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담대할 수가 있죠.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 믿음의 4단계 이런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정치한다면은 뭐 부조리 어떤 뇌물 뭐 어떤 사건 하나도 생기지 않을 텐데요. 얼마나 깨끗한 정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악이 있으니 사람과의 문제나 주변 환경에 따라 힘이 들고 공고한 것인데 마음에 악이 없으면 항상 성령이 충만하며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믿음의 4단계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 조건 없이 사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도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계명을 어기면 재앙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또 행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슬프며 괴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어길 생각은 아예 있지도 않지요. 그 계명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을 알면서도 상관없이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한 달만 피하면 되는데, 숨어서 기도해도 되는데,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해도 되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 이제 숨어서 지켜보는 자들이 이제 그걸 보게 되지요. 그걸 알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 해봐지 않고, 죽음과 다 해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니 생명이 이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한 달간만 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다든가 아니면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 긍휼히 봐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자, 예전한 슬픔의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나 죽으나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했지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던지겠다는 왕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측이 있는 이 나라는 큰 나라예요. 많은 나라를 거느리 큰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런 지금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즉 풀무불이 이미 던졌다 할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 나를 태우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믿고 있다 이 말. 즉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보였죠.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독자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겠고 라고 생각했다고 하지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어 타협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타지도 그리도 않겠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물론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극렬히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지금 왕 앞에 어찌 왕의 신하로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건져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풀무불에 내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할 뿐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이 곧 사나 죽으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바로 이것이 4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지요. 교회 단체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더군다나 피조물이 금은 돌 이런 것들로 참 깎아 다듬어 놓은 그런 것 앞에
뭐 부총부처 앞에 철을 폭달라고 절하는데 그런 그들을 믿는 그들을 그런 부처를 숭상하는 그들과 함께 타협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 거기다가 축하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축하해준다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 말. 또 그들도 부활주리고 되면 또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는데 축하한다. 우리 창님 축하한다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또 축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원수 마귀 뭐에 축하한다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축하한다. 서로 축하한다고 주고받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계명오기는 일 없어야 하겠고 이런 우상 앞에 절하는 일, 타협하는 일은 결단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할 뿐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이 곧 사나 죽으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아니하실 상관없이 곧 사나 죽으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4단계 1은 사람들이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바울과 실라도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가요? 하나님 진정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이런 봉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말이 좀 뭐 강하게는 아니어도 좀 약하게라도 또 의심스러운 아니면 그런 불평의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능을 받은 종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납니까는 아는다 할지라도 났을까요?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지 않으셨나요? 뭐라고 좀 서운한 감정의 표시 기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4단계나 5단계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있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찬미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할 따름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봉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겨우 믿음의 1단계, 2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모습이지요. 믿음의 3단계쯤 되면 이렇게 원망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약간 상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권력을 당하고 매를 맞아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치료해 주시고 빨리 나가게 해 주세요. 하면 빨리 낫게 또 나가게 해 주세요 하면서 충만하지 못한 기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저의 기도받으라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뭐 10의 1조도 온전히 드리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핍박 안 받으시려면 용으로 두르시면 된다고 하는데 빨리 용으로 두르시면 되지 않아요. 그럼 핍박이 다 물러갈 터인데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하면 오히려 화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맞고 수치를 당함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찌 될까 염려 근심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매를 맞아 피가 흐르고 발이 묶인 상태였지만 오히려 성령의 감동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4단계 이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자녀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이 감동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벗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4단계 특징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는 세상 부귀 영화도 아깝지 않고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우리 주를 위해 다 해로 여기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기뻐하지 않으신 일은 무조건 다 끊어버리고 버릴 터이지만 더군다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것,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라면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 말씀대로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말씀대로 백배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백배로 주세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대. 저는 얼마나 자녀들 많아요. 연락하시면 내 부모로, 부모로 여기면 또 부모님. 얼마나 부모님, 형제, 자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집도 아버지 집을 비롯하여 집도 많고 지교회까지 해외까지 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아버지 명예도 권세도 부도 건강도 자녀의 가족의 축복도 다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백배 더 넘치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러 가니까 핍박도 겸하여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믿음이 적을 때는 그로 인해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지요. 더구나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함으로 핍박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존중받게 됩니다. 저도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고향의 부모님께서 서울에 오셔서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모임을 갔는데 저희 가족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 못 가게 되고 윗분들이 오셨는데 또 술을 권하지 않는 등 예전과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자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들도 있으셨지요. 아 고향에서 부모님 오시면은 주의를 택해서 뭐 손자 손녀다 이제 뭐 주일날이야 시간이 나니까 주의를 택해서 이렇게 이제 놀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저는 거절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가족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좀 전에 같으면 늘 술을 대접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술을 대접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또 서운한 마음이 드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버지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말씀 상황을 설명을 했죠. 제가 술로 인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망가뜨렸고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고생을 했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치료받아서 큰 거에 됐는데 술은 몸에 백해 무익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것은 금하고 있으니 그러니 아버지 제가 술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아버지는 쾌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야 된다. 너는 교회 나가 하나님 만나 치료하였으니 너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너는 지켜나가야 된다. 네가 나를 술 대접하지 않아도 나는 조금 더 서운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가 친척들도 저희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고 저희를 배려하여 가족 모임이나 행사도 주의를 피해서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척들도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고요.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들 중에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론 믿기 전에도 가장 사랑해 주셨지만 또 더 사랑해 주셨고요. 여러분이 정녕 믿음으로 행하고 타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마침내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자녀, 육의 가족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육의 정을 끊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족을 무정하게 대하고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욱 가족들을 섬기며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온 집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하지요. 즉 내 우뿐 부모님이라 해서 스승님이라 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기고 섬기라 할 때는 그거는 타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오히려 믿지 않은 불신자보다 더 충성하고 섬기고 효도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를 믿지 않은 가족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감동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시며 우리 영혼을 낳아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선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영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 믿음의 1단, 2단계, 3단계, 6에 거하는 신앙으로는 믿음의 4단계 이상 영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차원에 들어와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6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청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을 판단, 정죄하게 되면은 그거는 큰 화가 미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데려갈 때 심히 망설이고 괴로워하면서 산을 올라갔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3일 길을 주신 것은 바로 3일 동안 고민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저 순종하냐 뭐잖아. 순종할까 말까 따질까 어찌할까 되돌아갈까. 그래서 3일 길을 주셨다고 그래요. 아 거리가 3일 길이었지 뭐 하나님이 3일 길 줘서 고민하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할까 안 할까 뭐 몰라서요. 거기서 산 거기까지 가니까 한 3일 길이 된 것이지.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통원돼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버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마음을 어찌 육의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해석할 때 육으로 해석하면 맞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여 감동을 받을 때만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 나올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망설이거나 갈등하지 않았지요. 연단받기 전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고향을 일가친척 부모를 떠나라 할 때도 주저하지 않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느 갈 방향 어느 땅을 지적해 주지 않았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한데도 순종해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만큼 연단을 받은 뒤에 어찌 하나님께 뭐 이리저리 재고 그러겠습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었을 뿐 아니라 만약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드리라 하시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러운 독자라 해도 하나님은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주신 주인이시니 생명을 다시 달라 하실 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망설임도 괴로움도 전혀 없이 오직 기쁨으로 순종했으며 이렇게 순종한 결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할 때 하나님 편에서도 그런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항상 만나 주십니다. 곧 영원히 잘되게 축복하시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광을 얻게 하시지요. 이와 같이 영원히 잘되는 축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하나님께서 저를 죄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종아 너는 내 부모 형제 자녀 아내 모든 것보다 나를 첫째로 사랑하였느니라 하시면서 큰 종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제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녕 부끄러움 없이 제 모든 소유와 가족 그리고 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 주실 때 사실 아멘은 못했어요. 내가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나서 그때는 아멘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주의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이 순종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은 전혀 맞지 않은 길이었기에 내가 기도는 훌륭한 장로가 돼서 축복을 받아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가부를 돌보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또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돕고 이렇게 기도해왔던 것과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몇 달 동안을 산을 찾아다니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멘을 못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했더라고요. 말씀대로요. 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도 저를 섬기고자 수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충성하도록 늘 고민했습니다. 우리 뭐 기도원 원장님 음식 솜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맛있고요. 아주 제 맛에 가장 합당해요. 저는 어디 음식점 가도 기도 원장이 만들어준 밥이나 뭐 국이나 아니면 뭐 냉면이나 아니면 국수나 비빔밥도 그렇지만 여름에 먹는 그 콩국수나 어떤 뭐 또 같은 어떤 반찬이든 찌개든 기도 원장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요. 이건 솔직한 말이에요. 항상 뭐 말씀들 어디 가도 그런 맛을 내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지만 기도원장이 저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뭐 한다면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개척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라. 그 시간이 있으면 한 가정이라도 신방하고 기도도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려라. 그런 반찬 만드는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맡겨진 사명 맡은 사람들이 있으니 기도원장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고 제가 늘 당부를 드리죠. 요즘은 제가 좀 지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아예 포기를 뭐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너무너무 뭐 여하튼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반찬 만드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만들어 올라온 것 같아요. 맛을 보면 알죠. 이건 기도원장이 만든 반찬이다, 찌개다, 국이다 하니까요. 자, 딸들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처럼 사사로운 행복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가르쳤죠. 우리 이미영 전도사가 이제 성장했을 때 제가 교계 활동할 때 참 많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삼고 싶다고. 미국에 이름 있는 목회자들, 우리 한국에 이름 있는 목회자들,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또 정치에 또 경제 관계된 그런 분들도 많이 돌아왔어요. 며느리 삼고 싶다고, 아들 저기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다 웃음으로 그냥 맞이하고 말았죠. 차마 대놓고 거절보다도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무 대답도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가르쳤더니 그랬더니 세 딸이 모두 자원해서 최종의 길을 갔습니다. 완전히 100% 자원이지 제가 어떤 그 길을 가도록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 세 딸이 스스로 자원해서 최종의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유혹과 극심한 핍박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고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연단의 세월 속에 육의 생명이 끊어질 듯한 순간에도 마지막 한 방울 진액까지 짜내어 주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혼자 힘으로는 서 있을 기력조차 없을 때 단을 붙잡고 서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예전에 참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단을 붙들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물론 주위에 있는 저를 수정하는 분들은 알지요. 걸음이 비칠비칠하니까. 그래도 어찌하면 한 성도라도 미혹받지 않고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살도록 늘 외치고 외쳐왔다 이 말입니다. 나 이렇게 힘드니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나 너무 괴로우니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예, 권능으로 함께하사 큰 종으로 쓰실 뿐 아니라 깊고 비밀한 말씀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물질의 축복도 명예와 권세도 어느 누구 부럽지 않게 주셨고 전 세계 무수한 성도들의 사랑도 받게 하셨지요.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가 무수히 나타납니다. 더구나 원령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보다 그날을 더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신속하게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축복받아 범사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